네, 오늘 제 테드의 주제를 추측할 수 있는 초성입니다.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든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아, 제가 방금 구두를 들었고요. 또 비다? 비다. 아, 참신했네요. 현재 지금 대구 외고 고등학교에 계시는 원어민 선생님이죠. 하지만 대학계 정답이 아니고요. 또 바둑. 방금 제가 정답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쳐주시겠어요? 바둑. 네, 감사합니다. 아, 맞춰주신 대로 오늘 제 테드의 주제는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문화센터에서 조금 배우고 그 뒤로 뭐 아빠랑 몇 번 두고 그리고 나서는 한 10년간 바둑 거의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둑이 우리 세대에서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니죠. 가끔씩 인터넷으로 이세돌 구단이나 뭐 알파고 관련 기사를 보는 것 말고는 바둑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주 적어 보여요. 아니, 아예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둑에 별 생각이 없었던 제가 다시 바둑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바둑으로 정하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드라마 미생입니다. 물론 모든 드라마를 볼 때처럼 저는 잘생긴 배우 전유연과 강하늘에 집중해서 봤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이 바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드라마는 완벽히 살아있다라는 완생과 완벽히 반대되는 말 미생. 아직은 미숙한 장그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그레는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결국 그 꿈은 실패하고 그냥 평범한 비정규직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바둑판 위에 두고 바둑 기사의 눈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을 통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또 뭐 사람끼리 생기는 일들을 보면서 아, 진짜 바둑판 위에서 모든 인간의 수가 다 설명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바둑으로 해석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저는 유독 고등학교에 대한 로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하면 동아리지. 저는 주변에 제발 일정 그만 벌리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동아리면 물론이며 교내대회, 교회활동, 봉사활동 일단 하고 싶은 건 다 했고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2년간 제 삶은 기대로 왔던 로망들에 대한 도전으로 바쁘게 포르르 지나갔습니다. 전 여기서 제 인생과 바둑의 접점을 찾았어요. 바로 도전. 새로운 상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도전이고 새로운 수 하나하나가 모두 도전인 그런 게임이 바로 바둑이더라고요. 바둑과 도전. 두 가지 키워드를 찾고 나니 저는 바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감했던 바둑 격언들을 엮으니 나만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삶에서 공감한 바둑 격언 3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작년 여름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작년 여름에 평생 잊지 못할 사회를 보내요. 학교의 자매 고등학교인 일본 후나이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한다길래 저는 겁도 없이 쳐요 하고 도전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맞이하게 된 친구가 사진에 있는 미나미 모리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족 중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제외하고요. 물론 저도 일본어를 잘하는 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아주 사소한 표현, 그냥 뭐 오야시미나사이 이 정도만 해도 가족들한테선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깨 이만큼 가져오라고 코는 여기까지 뻗어서 아주 우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집에 정전이 납니다. 우리 집만 정전 난 건지 아파트 전체에 불이 꺼진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일단 어둠 속에서 어둥지둥하고 있는데 미나미는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일이다. 지금 정전이다. 위험하다라고 뭐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일본어로 정전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나만 쳐다보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어떡하지? 학교에서 이런 위급 상황에 쓰는 표현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어로 정전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나미짱 이마 스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짧은 일본어로 더듬더듬 위험하다, 움직이지 말라, 곧 괜찮아질 거다까지 설명하더군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조금 그 일본어 조금 안다고
자해가 온갖 허세랑 허세는 다 부렸는데 정작 제가 중요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학교에서 아이오에오 카피코케코를 배우고 있던 제 동생은 누구보다 빨리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선작 50가자 필패. 바둑에서 50집을 먼저 치는 사람이 반드시 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50집이나 먼저 앞서있다라고 방심하게 되면 그냥 한 판을 잃는다라는 뜻이죠. 다행히 그 후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 미나미도 먼타지에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만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동생에게서 한 수 배울 수 있었죠. 전 자해가 많은 것을 지났던 홈스테이 기간이 끝나고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아요. 아, 내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저는 일본 드라마, 예능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도 잘 몰랐고요. J-POP이라고는 RPG와 세카이노와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미나미와 이야기할 때 공감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나름 대구 외국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해 우리 반 친구 현주, 여연이와 함께 일본으로 자유여행을 떠납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일본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 뭐 그 여행 동안 배우고 또 느낀 것도 많았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색다른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 여행 다녀온 후에 홈스테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컸지만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친밀감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좁구나. 내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자라온 이 좁은 공간,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나가서 일본에서 했던 만큼이나 색다른 경험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어요. 고3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플랜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공고를 봅니다. 그 프로그램은 민간 외교관을 선발하는 거였어요. 선발된 민간 외교관은 대한민국과 협약한 다른 국가에 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였죠. 이때부터 약 1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소년 교류단이 되기 위한 제 도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멕시코였어요.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주제 에세이를 각각 3,000자씩 정말 열심히 작성하지만 1절에서 깔끔하게 탈락합니다. 뭐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캄보디아 해외 봉사를 준비해요. 1차 겨우 통과하고 2차 면접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최종 탈락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학기가 다 갔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도전한 곳이 인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기차 타고 내려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선 두 나라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 인도를 준비할 때는 시험 공부까지 희생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몰두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후회 없다. 미련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렇게 최종 합격 문자를 받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위기산맥. 일단 대국이 시작하면 바둑의 무화 경제에 빠져라 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몰두하면 반드시 그 보다 논다 라는 뜻이겠죠. 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9박 10일간 정말 값진 경험을 인도에서 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진심으로 몰두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경험을 소개해드릴 차례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마주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결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내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마침 작년에 학교에 TEDx라는 동아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죠.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포기합니다.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요. 저는 늘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것만 도전을 해왔는데 이 테드 연사는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엄청 짱 많이 진짜 헐 대박. 왜 내가 도전해보지도 않고 될지 안 될지 스스로 판단했던 걸까요? 저는 1년 동안 자기가 겁이 나서 기회를 날려버린 걸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한이 될 때쯤에 다행히 내년에도 행사가 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나한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번에는 꼭 하고 말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걸죠. 나 된다. 난 할 수 있다. 할 거다. 이렇게 책상에 구체적으로 목표도 적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는 걸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겁자무공. 바둑에서 겁을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만약 이 두 번째 기회에서도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겁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분명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마지막 도전, 해제까지 다 끝내고 나니 장그래 못지않게 저 김고은 드라마도 꽤 괜찮아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말하자고 끝나봐요. 전 박수해서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여러분의 경혜 박수. 박수 감사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드까지 끝내고 나니 네 김고은 드라마도 괜찮아 보이죠? 네. 여기에 감사하는 뜻이었어요. 제 인생에서의 도전을 바둑판 위에 바둑으로 본다면 바둑이 한 수, 두 수 모여 이렇게 하나의 큰 대국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대국이 하나의 멋진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수를 향한 치열한 싸움, 또 상대와의 두뇌 싸움보다도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이 흑과 백의 조합,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둑 격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한 도전의 결과가 흑이었든 백이었든 간에 결국에는 모두가 양분이 되어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제가 찾아낸 가장 최고의 바둑 격언인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 의미 없는 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의미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수 또 한 순간을 의미 있게 사세요. 나중에 우리의 대국이 끝났을 때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멋진 바둑 작품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로 감사합니다.